없어. 아주 맛있는 만찬을 차려 먹어.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는 얘긴데 쫓아야 하지 않을까? 이미 늦었어. 이놈은 우리가 여기 올 줄 어떻게 알았을까? 그리고 이 꽃과 뮤직박스를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? 왜 이곳일까? 뭐라고? 왜 이곳을 선택한 걸까? 이곳은 화재라시아이들이 모두 불에 타 죽은 곳이야. 좋아, 재밌어. 욕실 같은데. 니콜라스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개인 욕실보다는 이렇게 여럿이서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겠지.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이런 조각상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해? 잭은 아주 친절하게 다음 재물에 대한 단서를 놓고 왔어. 클라이, 자네 실력이라면 이 정도는 쉽게 추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. 날 자극하는 거라면 좋아. 충분히 자극이 됐어. 난 이 꽃을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야. 국화! 로버트 폭슨이 일본에서 가져온 일본의 왕실을 상징하는 꽃. 원산지는 중국. 근데 왜 28송이를 남겨놓았을까? 이저택의 소유자 의문의 실종으로 사라져버린 니콜라스.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버려진 고아들을 자식처럼 키웠던 자. 13년 전 그가 사라진 후 큰 화재 있었어. 화재 당시 발견된 시신은 모두 32구. 그중 마구 한 명과 아이들을 돌보던 여자 두 명, 그리고 요리를 담당했던
제시카 나이트리. 제시카. 2시간도 안 남았어. 오늘 카운티 극장에서 그녀의 공연이 있어. 잠깐만. 먼저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연락해서 공연을 중단시키라고 해. 그게 더 빨라. 알았어. 홈즈, 지금 뭐 하는 거야? 시간이 없어. 빨리 가야 해. 아니면 늦을 수가 있다.